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필리핀 물가가 비싸냐 싸냐 이런데 이게 위치에 따라 갖고 다른데, 필리핀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한국은 어디 조금만 지방에 나가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반면에, 필리핀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 외에는 이제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고층 빌딩이 있는 지역은 마닐라, 마카티, BGC, 올티가스, 뭐 캐손, 뭐 알라방, 이게 필리핀에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모든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잘돼 있고, 정말 이제 누가 와도 여기가 이제 한국이냐 필리핀이냐 할 정도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현지 로컬식으로, 뭐 돈을 벌어도 현지 로컬 상대로밖에 할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돈벌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흐르고 뭐 상권도 잘 형성돼 있는 지역에 이제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가도 비싸고 생활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집세 자체도 그 천정부지.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교민분들도 많고, 특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BGC에 산다, 뭐 마카티 쪽에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아니 여유가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교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막 전체적으로 이제 필리핀이 도시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필리핀이다 그러면 마닐라다 그러면 막연하게 위치가 아주 좀 되고, 도시 타운 안에서 보면 또 구별이 안 되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 뭐 필리핀이 이제 개념이 잡히죠. 뭐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라방에서부터 이제 캐손시티, 요렇게 한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나가면 이제 거의 뭐 3층 건물도 보기 힘들고, 거의 뭐 2층 건물, 그리고 조금만 그 지역에서 조금만 또 벗어나면 정말 로컬 동네고, 이제 한눈에, 지금 한눈에 보이는 요 지역만이, 요 지역에서도 조금만 이렇게 그 주변에 또 이제 로컬 이제 동네들이 형성이 많이 돼 있지만은, 로컬 지역이 라고 해도 그 지역은 이제 그 집세라든가 이런 게또 비쌉니다. 근데 이제 좀한 30분 정도 뚝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안티폴로, 거리는 시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차편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가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제 월세가 저렴하더라고요. 물가도 저렴하고, 진짜 뭐 로컬 현지 물가고.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생활하면 좋긴 좋습니다. 물가도 저렴하고, 모든 게 저렴한 반면에 수익원이 생길 때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로컬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딱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활하는 지역이 뭐 세부, 메트로 마닐라,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 지역 주변하고 앙겔레스 뭐 이쪽이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는 지역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세 지역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좀 벗어나서는 정말 이제 현지인들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지 물가가 싸다고 해서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보면 소비만 있고 수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조용하고 뭐 시골스럽고 이래갖고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아, 그 지방에 간게좀 후회스럽다. 그리고 일단은 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이렇게 뭐 마음적으로 위안이 된 거는 이제 공항이 가깝다는 거. 세부에도 공항이 있고 앙겔레스에도 공항이 있고 또 마닐라도 공항이 있고 또 공항 주변에서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제 한국을 갈수 있다. 또 갔다 올수 있다. 이런 그 푸근함이 있는데 그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거기에서 좀 동떨어진 지역에 직항이 없는 한국하고 바로 가는 직항이 없는데 가 있는 한국 분들은 정말 이제 외국 같고 또뭐 현지에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을 자주 갔다 오고 또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자주 놀러 오고 이러면은 뭔가가 이제 한국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IMF 팬데믹 때한 2년 반 필리핀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들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 어려운 상황에 한국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더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길에서 부딪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필리핀에서는 자리를 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필리핀이 이제 고물가다, 고물가다 해도 그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현지 로컬, 현지인들에 맞는 물가, 그러니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생활도 여기저기 다 동일한 그런 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뭐 물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하는 거는 이제 한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지역의 물가가 많이 올랐고 현지 로컬 동네의 물가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녀보니까 별로 뭐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심 속에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 갖고 밖에서 이제 도심을 바라보니까 또뭐 색다른 느낌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 하나 만들어 보는데 이제 필리핀의 개념, 필리핀은 이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 다 모여 있다. 그차 타고 저녁에 알라방에서 캐송까지는 뭐 스카이웨이로 달리면 20분도 채안 된다. 그러니까 뭐 크게 필리핀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뭐 광범위하다, 넓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살다 보면 필리핀이 크게 안 느껴진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